좀 신경 쓰고 싶어가지고. 사실 제가 이,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만요. 제가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. 미리 이제 면접도 보고 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오늘 된다는 걸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원피스도 미리 주문해놓고 그래서 그래서 파트너 BJ가 뭐냐면은 BJ의 최고 단계라고 할수 있죠. 제가 2년 반 만에 드디어 파리가 소나 언니가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. 케이크예요. 이거 언니가 퀵 배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우와, 이렇게 여기에 우리 덕배 파비 축하해라고 언니가 직접 써주시고 소나 언니가 격하게 아낀다, 꽃길만 걷자라고. 생일 아닙니다. 생일 축하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. 저희 애청자분들과 저희 두 시청자분들과 야앙, 너무 감사합니다. 괜찮아. 코박기 해야 된다고? 파비 신고식입니까? 근데 생크림이 피부에 그렇게 안 좋아요, 아세요? 야, 근데 언니가 이거 선물해주신 건데 예쁘게 먹어야지 뜻하실 수가 있잖아. 그치? 언니가 주신 건데 전화해서 물어보자고? 물어보겠습니다. 소나 언니에게 여쭤보겠습니다. 어른비야. 언니, 시청자분들이 언니 케이크 너무 예쁜데 코박는 게 너무 보고 싶다고. 언니가 주신 거라서. 내 방송 해야지. 내 얼굴 오늘만 지켜줘. 솔직히 오늘 덕배 이쁘다. 안 된다는데요? 양해를 그러면 구하고. 살짝 볼만 닦자. 아, 그러면 네, 알겠습니다. 살짝 볼만 닦자. 합의를 봤는데요. 합의를 봤는데 제가 옆으로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커팅식 잘 먹겠습니다. 얘네 먹어도 되는 건가? 나 이거 받았을 때 처음에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. 망가지면 안 되는데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예쁘게 먹을 줄 몰라가지고. 얼굴에 묻은 거 닦고 먹어요. 수놓아지냐고? 제가 사실 생크림을 잘못 먹어요. 하지만 소나 언니가 주신 거니까 괜찮네요. 평가 너무 감사합니다. 게임 저렇게 손으로 들고 먹는 거 처음 본 역시 파비의 먹방입니다.